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키우 인근에서 순항미사일이 떨어진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대대적인 미사일 공습을 우크라이나에 행하고 있습니다. 키우 주택가에 러시아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방대는 불을 진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로 인하여 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다른 키우 지역의 주택가입니다. 러시아의 포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소방대가 활약하는 영상입니다. 수미 지역에서 러시아 스페츠나츠의 움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수미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소 2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활약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장갑차가 러시아 장갑차 두 대를 격파하는 영상입니다. 멜리토폴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시위대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 전역에서는 러시아군의 퇴거를 요구하는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멜리토폴에서 우크라이나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러시아군이 집결한 모습입니다.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다연장포 두 대를 파괴하는 영상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드론의 활약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카무프 52 공격 헬기의 활약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비를 목표로 하여 성공적인 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의용군을 갔던 이근대위의 생존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비살산 군수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약 10억 원에 달하는 군수품이고 방탄 헬멧, 텐트, 담요, 침대보, 군용식품, 의약품 및 구급상자입니다. 세계은행이 우크라이나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억 달러 하나로 2,48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지원 요청에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살산 자원에 대한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엔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추가로 4천만 달러, 하나로 500억 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의 뉴스 방송 도중 한 여성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문구를 적은 종이를 들고 난입 시위를 펼쳤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9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발표는 3월 14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말한 내용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엄령을 3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헤이거 국제사법재판소는 3월 16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